노후 생계난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에는 46만 8,791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5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 이미 10%를 넘었고 지난해 15%를 돌파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1년에서 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분석 결과 생애 총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5년을 앞당겨 조기 수급할 경우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보다 수급액이 약 4,7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